지도 이별하면 아프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없었죠. 그저 그냥 그런가 봐 하며 담담했는데. 1위 종현. 자,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그 방송에서 나와서 마이클 잭슨 그 따라하는 거 봤거든요. 예. 그 목소리 너무 잘하시고 노래를 아우 기교가 마이클 잭슨. 네.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야, 대단합니다. 다음 투표 가겠습니다. 아, 왠지 쉬워 보이는 아이돌은 네. 2위입니다. 2위. 나 아니었으면 좋겠다. 노영민. 야, 어떻게 알았어요, 자긴 거? 제가 입 벌리면 좀 깨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래서 요즘에 방송하는 거 보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일 어떻게 보면 선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후배들이 찍었다는 얘기인데. 쉬워 보인다고. 예성씨, 그렇게 쉬워 보여요? 노영민 선배가 그렇게 쉬워 보이나요? 사실은 군대를 제대하거나 네. 방송에 새로 나오게 되면 네.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오시는데 네. 예. 뭔가 좀 이렇게 항상 편하시니까 예. 나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예, 보았습니다. 노영민 씨는 살을 준비해서 왔어요. 네. 살을. 예능용 몸을 준비해왔죠. 예, 몸을. 자, 왠지 쉬워 보이는 아이돌 1위입니다. 오, 이분이에요. 한설화. 좋아해. 좋아하시네요, 한설아 씨. 아, 1위잖아요. 어쨌든. 네, 1위니까. 네, 어쨌든 간에 1위니까. 네. 좋아요. 제 생애 1위는 처음이네요. 그래요? 네. 아, 누가 뽑으셨죠? 아, 누가 뽑았냐면요. 네. 아, 샤이니 몰표입니다. 네? 몰표. 몰표? 샤이니 몰표. 어쨌든 좋네요. 바보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착하다. 네, 너무 착하시고. 그 얼마 전에 그 뇌구조 뜬 거 보셨죠? 아, 네. 봤어요. 네, 보셨죠? 한선아 네. 뇌구조 그래갖고 인터넷에 정말 있어요. 맑게 하얗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자, 우리 오늘 친구 아이돌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0년 전 아이돌과 지금의 아이돌 패션이며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달라졌다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슈 씨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놀랄 준비하시고요. 자, 이 슈 씨의 이른바 분수머리입니다. 분수머리. 예전에 뭐 안 따라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머리에 꽃도 달았어요. 예. 네. 저게요. 그거를 이제 매번 방송할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코디 언니들께서 이렇게 자주 나가서 사질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갑자기 어디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 그 좋아. 좋아. 있는 거 뜯어가지고, 시영아, 시영아, 이걸 바꾸자. 바꾸자. 해갖고, 그거 껴주시고, 네. 막 그랬었던 적이 기억나요. 네. 이 머리 모양 유지하려면 많이 노력했어야 되겠어요, 그죠? 네. 저 비 내리는 저 각도가 있어요. 아, 요거. 예. 네. 흘러내린 머리. 예. 네. 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절대. 움직이지 않게끔. 아, 이게 지금 고정이 된 거예요? 네, 딱 고정이 돼야 돼요. 오. 옛날에 감미연 씨는 옆에다가 양면 테이프 붙이고 다녔어요. 원래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네모나게. 아, 그거요? 네. 그 사진이요? 네. 저는 준비했어요. 네. 아, 그래요? 아, 기억났어. 이게 이제 그 두 가닥만 이렇게 내리는 더듬이 머리라고 했었는데 이게 완전 고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철사 마냥, 그죠? 양면 테이프 네. 붙여가지고. 예, 양면 테이프로 붙인 거 맞아요, 진짜?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 다 뛰고 싶어요. 다 떼주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볼살이 통통한 게 컴플렉스여가지고 춤출 때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우선은 고정을 한 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얇게 뜯어서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딱 하면 딱 붙어요. 근데 이게 점점 욕심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여기 막 다 보이고
아, 지금 보니까 너무 안 예뻐요. 솔직히 예. 옛날 그런 사진. 이 상태는 잘 붙인 상태죠, 지금? 아, 완벽하게. 나은혜 씨, 담요 씨 머리 따라해 본 적 없으세요? 머리요? 네. 얼마 전에 저희 멤버 중에 따라한 멤버가 있어요. 아, 정말요? 저 양면 테인 머리를 한 친구가 있는데 네. 미류가 얼마 전에 이 오른쪽에 사랑니를 뽑았었어요. 예. 그래서 좀 되게 심각할 정도로 막 이만큼이 부어오른 거예요. 근데 계속 스케줄을 해야 되니까 이쪽 머리를 1:9의 비율로 다 넘긴 다음에 네. 이만큼을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머리를 딱 붙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이러더니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머리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다들 막 이거를 오일로 녹여야 된다. 그 지경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미루 씨, 괜찮으세요? 멤버들이 오일로 떼라 그래서 집에서 오일로 한번 이렇게 뗐더니 잘 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스케줄에도 또 붙였어요. 담요 씨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잘 떨어지는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요 약간 노란색은 잘 안 떨어지고요. 예. 약간 투명한 거는 잘 떨어져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주시죠. 한 가지 생각하면서 저도 붙였는데. 아니 사실 감미연 씨 하면은 그 속된 말로 이제 멍 때리는 표정이 아주 그 주특기 아니었습니까? 그죠? 지금도 그 표정이 가능하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난 몰라요 하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요즘 너무 많이 알아서 델란. 한번 해봅시다. 옛날로 돌아가서. 아, 이쁘다. 이 표정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너무 힘들어. 예. 죄송합니다. 네.